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이종범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이종범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뉴욕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만백성교회 지금 9년째, 1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교회가 네. 지난 8월 1일부터 GMC 교단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그 교단을 옮기신 건데 그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연합 감리교회가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라 한 3, 40년 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방 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메이저 교단이 다 동성애에 관한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연합 감리교회가 마지막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이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이 안 문제만 놓고 총회를 벌였는데 총회를 했었는데 네. 세인트루이스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에 봉착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교단 자체 분란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칫하다가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이제는 결별의 과정을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네. 2019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교회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법안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이 절차를 시작했고 지난 6월 연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네. 정식으로 UMC는 탈퇴하고 GMC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UMC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예. 소속이 되어 있다가 네. GMC라고 하는 교단으로 옮겼는데 예. 그 교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예. GMC는 사실은 이 UMC 산하에 있던 교회들이 이 성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한 지금 현재 2300개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00개 교회가 우리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만든 교단이 바로 GMC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300개 교회가 GMC에 속해 있어요? 예. UMC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 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3% 정도가 그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GMC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GMC 교단에 가입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뭐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단을 탈퇴하거나 허입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지난 6월 우리 뉴욕 연회에서 저희들이 탈퇴하기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GMC에 가입하는 과정을 이제 밟아서 네. 지난 8월 1일 날 GMC 교단으로부터 어프로브가 돼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교회도 GMC 교회로 교단에서 인정을 받았고 네. 제 신분도 신분도 GMC 교회 목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는 소위 나와야 된다는 표현이죠. 예. 탈퇴하는 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한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절차가 아닌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교회 모든 교인들의 의사를 먼저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GMC와 UMC는
소위 말하는 장정이라고 하는 바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성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두 성인이 만나서 결혼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을 모시고 네 번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분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분별의 시간을 통해서 교인들의 충분히 설명된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투표에는 한 96.7%가 탈퇴해서 GMC로 가기를 결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연회에서 최종적으로 뉴욕 연회에 한 35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자들이 모인 그 연회에서 투표로 해서 거기에서 50% 이상이 찬성이 되면 가결되는, 그래서 59%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교회가 탈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분별의 시간이라는 건왜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탈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어떤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탈퇴가 옳은지 아닌지를 충분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숙고하고, 그다음 그 가운데서 교인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 감독님과 감리사님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탈퇴할 때 교회 재산이 이제 그 이슈가 되는데 네. 그것까지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총회는 사실은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4년마다 매년 있습니다. 4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2016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4년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2019년에는 특별히 이 성정체성에 관한 것만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바로 2019년도에 있었던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특별총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결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탈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 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 없는 건가요?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2024년도에 또 총회가 열리니까 그때 어쩌면 이와 같은 특별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법이 이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분별의 시간이나 그동안의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교인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 서로 간의 분위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또뭐몇명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가 50년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이 이제 50주년 이제 희년 해를 이제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교인들의 그 종교관이나 신앙적인 것도 다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UMC에 남아 있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문제를 설명해서 교인들이 합의를 이끌었던데, 우리 네 분의 시무장로님이 그 일에 참 열심히 참여하셔서 교인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으시고, 또 소그룹별로 모여서 서로 토의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맞춰져서 96.5%의 그 찬성률로 통과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 뉴욕 연회에 속해 있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뉴욕 연회에 그 미주 한인 교회는 몇 교회 정도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여 개 교회가 뉴욕 연회 전체 교회는 한 3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한인 회중은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중에 이제 만백성 교회가 이제 탈퇴하고 GMC에 가입이 됐고 네. 몇 교회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됐나요? 결정된 교회는 한인 교회는 세 교회입니다. 브롱스에 있는 베델 교회, 또 아일랜드에 있는 저희 이웃 교회인 스테이트 아일랜드 한인 교회, 네. 그리고 저희 만백성 교회 이 세 교회만 승인이 되었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이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제는 그 문이 닫혔습니다. 앞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올 수는 있지만은 네. 교회 재산을 네. 갖고 나오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다. 다시금 새로운 특별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의 모임이 또 있죠? 네, 코커스 모임. 코커스 모임에서의 그 분위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은 이 코커스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모임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친교의 모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블랙 코커스나 히스패닉 코커스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혹은 자신들이 뭐 가진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코커스를 이용하는데 한인 코커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친교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왔던 모임에서 우리가 사실은 UMC를 탈퇴해서 GMC로 있는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처하고 난감해서 뭐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게 되고 뭐 그게 금지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UMC 산하에 있는 한인 코커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을 겪죠. 그래서 이제 잘 안 가게 됩니다. 결국 소위 말하면 메인이랄까 주류는 남아 있는 게 주류가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20개 교회 가운데 3개 교회만 나왔으니 요즘은 특히 또 이제 한인 코커스에는 단종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있죠. 목사님들이 예. 한 뭐 제가 듣기로는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한인들이 이제 타인종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머조리티고 우리는 이제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사실 마이너리티니까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코커스를 이끌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만백성 교회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아까 50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네, 내년에 네. 만백성 교회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은 만백성 교회는 1974년도에 초기 이민의 문호가 열리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초기 이민의 그 발걸음을 이제 이곳에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닿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개는 이제 간호사들이 주로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만들어진 교회가 저로 만백성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네. 5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 이 그 건물이라든지 이것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뭐 2.1에이커의 크기에 파킹 나탄 130개 정도 세울 수 있는 오. 그런 어마어마한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을 놓고 나오기에는 아마 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물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우리 차세대에게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참 귀하게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 부임하신지는 예, 저는 지금 이제 2014년도 7월 달에 부임을 해서 지금 벌써 한 9년 한 2, 3개월 됐나요? 네, 네. 그러시네요. 네. 목사님 가시기 전에 퀸즈 중앙감리교회 담임 예, 목사님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서 모시기가 그 목사님 그 어떤 그 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좀 예,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네네. 이민을 와서 뉴욕 신학교 NITS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MDB를 하고 그리고 1999년도에 아스토리아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은요? 교회 이름은 신풍교회라고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퀸스완 감리교회가 통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고, 우리 감독님이 이제 퀸스 중앙 감리교회가 지금 사역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 박정천 한국 감독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제가 있던 교회에 한뭐 3, 40명 교인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이 뭐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목사님이, 부임하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냥 감독님 허락받고 두 교회를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퀸스 중앙 감리교회는 교회 건물은 됐지만 교인들은 많지 않았고, 신분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교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두 교회가 통합을 해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죠. 통합의 성공 사례에 뭐 속하겠네요.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리긴 좀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이, 도로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운, 그런 이제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두 교회가 잘 서로 이제 이해하고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제3의 그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퀸스 중앙 감리교회 교인들과 신분교회 교인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갈등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막 이제 등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만백성교회 목회의 어떤 그 비전이랄까, 계획, 뭐 내년엔 특히 또 이제 신년인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만백순 교회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섬기고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백순 교회가 이민 교회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마 교회 건물을 짓기로는 퀸스 장로교회 다음으로 자체 교회를 세웠던 교회였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늘 잊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멀티컬처럴 처치로 바뀌어야 된다. 멀티컬처럴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다인종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 시기가 바로 희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우리 리더자들의 생각이고, 뭐이 자리를 빌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1세대 목회자는 파타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1.5세 목회자가 풀타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요즘 뭐 여러 우리 시청자들도 또 애청자들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점점 비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이면에, 그 원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느냐? 목회 지도자들이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 리더자가 바뀌어야 바뀐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만백성교회 이제 50주년 되면 또 다른 5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50주년이니까 제가 5개의 이제 비전을 제가 우리 교인들이 줬습니다. 첫 번째로 개척해야 된다. 여기 이 플러싱,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이쪽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두 번째,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된다. 그 다음 지역에 5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5개의 계획을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임원들한테 발표하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이번 주 주말에 그 문제를 놓고 좀더 심도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끼리 벌이던 축제를 좀 벗어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언제 하시나요?
사실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은퇴할 연령도 아닌데 우리 아까 목사님이 질문지를 보고 예민한 문제를 터치하신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저희 교인들도 대부분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막막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트타임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풀타임 목사를 1.5세 목사를 청빙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그 섬기는 일을 대부분을 제가 40대로 바꿀 생각입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그 신집사님을 비롯해서 네. 40대 부목사, 전도사 그래서 한번 교회를 젊은이로 바꾸면서 제가 물러나고 우리 교회의 성인, 한인 성인 예배는 10시로 하고 1.5세 예배는 11시 반으로 해서 중심을 담임 목사를 1.5세로 두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염려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목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제가 목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는 은퇴 정년이 있나요? 있죠. 연합감리교회 정년은 72세입니다. 근데 GMC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정년이 아직까지는. 하지만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토를 이었던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순발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창의력도 그렇고 그렇죠. 네, 가진 게 오로지 경험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을 리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까 최근에 목사님들의 은퇴 연령이 65세, 67세가 거의 적정 연령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목사님 막막건 뭐 알고 여쭤본 것도 아니고 네.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제가 이거 돌직구를 날린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그러셨네요. 전 어디서 뭐 정보를 받고 이런 질문을 우리 교인들도 사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앞에 스크린에 글이 잘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교인들한테 죄송하죠. 저는 사실은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때가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는 또 공교롭게도 10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마다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제가 4대째 목사거든요. 네네. 첫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이 20년 그다음 2대 김상모 목사님 10년 김성찬 목사님 10년 그리고 제가 9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임하게 된 것은 뭐 교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상모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김승찬 목사는 감리사로 부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네. 그 요즘 어려운 그 상황에 네. 또 그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미주 한인 네. 또 그리스찬들에게 네. 그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어렵습니다. 뭐 우리 사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소위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팬데믹과 우리 교단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는 참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고 교인들도 팬데믹 으로 인해서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확률이 그런 퍼센테이지가 20% 된다라고 하는 걸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죽음, 탄생, 영생, 지옥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참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힘든 과정 때문에 교회 출석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다시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각 교회에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만백성교회 이종범 담임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